수 없어. 한국사 안 말하는 거 어딨지? 야, 네. 진짜 없어? 없어, 진짜 없어. 남자의 진정한 섹시함은 샤워할 때 비로소 나오는 거죠. 오늘 제가 사연 고민했어요. 부럽죠? 우리가 이제 다 먹고 방송국에서 이제 리얼로 샤워하고 씻었잖아. 기분 어때? 처음 느끼는 거야. 내가 씻는 모습을 본 사람은 정말 없는데 너 연습생 때 너 말고 너 연습생 때 너 말고 너 말고 가만히 있어. 왜 이래 진짜. 아니, 가만히 있었는데 왜 너 혼자 그러는 거야? 너 하느님한테 왜 그래? 아니 아무 생각도 안 했어? 아무 생각도 안 했냐고. 생각했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잖아. 그뭐 못하는 생각하고 있어. 아무 생각 생각해. 우리 아빠 얘기하지 마. 우리 아빠 얘기하지 마. 아무튼 근데 좀 창피한 것도 있더라고요. 넌 어땠어?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난 아무 생각 지는 게 익숙해서 유학생활을 하고 홈스테이도 하고 그러니까 씻는 건 되게 익숙해졌고. 이태원에서 할 때. 이태원에서 무슨 게 있었어? 이태원 가본 적 없나? 욕하면 잘리죠. 아!